한옥마을을 달리던 전동 카트가 전복되었습니다. 방향을 틀며 언덕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할때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만 알고 그 뒤로는 사고아안 현재 한옥마을에는 25개 이상의 카트 대여 업체가 운영 중이며 차량 수도 300여 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안전모 등이 제공되지 않고, 과속금지 등 필수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트를 빌려줄 때 면허를 검사해도 무면허 동승자가 운전대를 바꿔 잡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일부 업체는 면허 확인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면허 같은 게 그런 거좀 확인하던가요? 확인는 이따가 해야 야간 운행 제한도 없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트 대여업을 규정하는 법과 조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심의제도도 지난해 폐지되었습니다. 안전이 갖춰진다면 되는 사항이지 그거 뭐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이러고 이러고 현대 법체계에서는 어렵다 얘기죠. 관계 당국 모두 현장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전동 카트 사고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본인들 부주의로 사고니 다른 피해 보상 본인들이 해야 한다. 운전 미숙으로 본인 과실이지. 기본적으로 이름만 한옥마을이지. 온갖 국적 불명의 먹거리와 쇼핑들이 널려서 돛대기 시작된지 오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